지난 2월 거제 시월드에서 큰 돌고래 두 마리가 숨진데 이어 최근에는 태어난 지 열흘 된 돌고래가 폐사해 동물 보호 단체가 사업장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동물 자유 연대는 지난달 28일 거제 시월드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열흘여 만인 지난 8일에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시월드에서는 지난 2014년 개장 이후 모두 15마리의 고래류가 죽었습니다.